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경제적 자연으로 이끌어드릴 부동산 멘토 북극성주입니다. 자, 오늘은 대출 전문가이시죠? 오늘 쇼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네네. 요즘에 이제 그 특례 보금자리론이 거의 선풍적인 인기를 좀 끌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네. 끌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지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일단 제가 보는 견지는 금리가 매력적인 구간이거든요. 원래 금리가. 당초 처음에 금리를 얘기했을 때는 크게 매력적이지 않았는데 출시 임박하고 한 단계 내려옴으로 인해서 금리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변했다. 그래서 여기서 별도의 금리 인하를 더 안 하더라도 충분히 사람들이 혹할 매력적인 포인트고 또 하나는 DSR을 보지 않는다는 거.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날린 게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는 거. 아, 중도상환수수료 예. 면제는 굉장히 큰 혜택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중도상환수수료가 둘 다 어떤 케이스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받아놓고 보자. 네. 금리가 떨어지면 그때 가서 수수료 없이 대환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일단 받아놓자는 수요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실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좀 특례 보금자리론이 좀 많이 이렇게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이 뭐 무주택자거나 네. 아니면 주택자에 한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특례 보금자리론이 그 출시된 이후에 네네. 시장의 분위기는 좀 어떤 식으로 변한 것 같아요? 사실 주택이 없거나 갈아타실 분들이 대출 한도에 막혀 있는데 특례 보금자리가 나와서 사실 원하는 만큼 거의 다 대출은 받으실 수는 있어요. 주택가격이 9억에 닿여 있긴 하지만 숨통이 많이 튀었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대출 규제가 계속 강화되는 국면에서 완화를 시작한 게 그 대상이 실수요자 그룹이다 보니까 네. 그분들께서 이제 대출 규제 완화된 걸 힘입어 뭔가 사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특히 무주택자들보다 갈아타기 하실 분들은 이미 내 집을 팔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에 맞춰서 특보가 특례 보금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오른 가격에도 사시는 게 현장에서 좀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의 역할이 이제 특례 보금자리인 것 같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요즘 일부 단지에서는 전저가 대비해서 소폭 오른 가격으로 그 거래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왜냐하면 갈아타기 하려면은 내 집을 일단 매도 계약을 해놓고 사야 되니까. 파신 분들은 사야 되니까 조금 그렇죠. 올라도 따라가고 근데 이게 어디까지 오른 가격에 붙을지는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저점에서 오른 가격에도 따라가는 분위기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역할이 실수요자분들의 이끄는 시장이라고 보는 포인트인 것 같고요. 사실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이 저희가 신규주택 구입 목적으로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 대출 상환 목적이라든지 임차 보증금 뭐 상환 목적이라든지 뭐 이런 목적으로도 좀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특례 보금자리론이 출시됐을 때 선풍적인 인기를 끈다 그랬을 때 과연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신청 목적의 비율이 가장 높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최근에 그 발표된 자료를 보니까 기존 대출 상환 같은 경우에는 57.9% 정도 그리고 신규주택 구입 같은 경우에는 34.2% 마지막으로 임차 보증금 반환은 7.9% 이렇게 해서 기존 대출 상환 57.9%는 어느 정도 예상한 전 수치라고 보이는데 예상보다도 신규주택 구입의 비중이 저는 좀 높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이걸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도 이런 결과가 나올지 사실 저는 몰랐거든요. 네네. 기존 대출 상환이 이렇게 많을 줄 사실 몰랐어요. 아, 그랬어요? 저는 그랬어요. 오히려. 예, 그랬는데 이제 신규주택이 많다는 얘기는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갈아타기 하실 분들이 적극적으로 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가장 견인했던 것 같고 그리고 기존 대출이 제일 늘은 거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니까 일단 받아놓고 그 다음에 생각하자 이런 생각이 많았던 것 같고 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기존 대출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낮은 금리 예를 들어서 뭐 6%대 5% 후반대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4.25에서 뭐 4.5 정도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금리잖아요. 그런 이유로 또 기존 대출 상환 목적으로도 활용을 하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5% 후반 6%에 임박한 주담대 받으신 분들이 보면은 시작 금리가 한 2% 후반 3% 초반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게 6개월 변동 텀이 오니까 6개월마다 1%씩만 올라가서 이제 6에 6구박 하니까 일단 그분들은 이게 나왔으니 수수료 없으니까 갈아타야 된다
네라는 생각으로 빨리빨리 움직이시지 않았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신규주택 구입의 비율 같은 경우에는 예상했던 거에 비해서는 어떠셨어요? 저는 예상했던 거에 비해서는 더 많았어요. 아, 신규주택 구입이? 네. 아, 그럼 오히려 임차보증금 그 발환이 제일 발언.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전세 태거가 워낙 이슈다 보니까. 맞아요. 요즘 깡통전세 시작을 해서. 맞아요. 근데 이런 거 보면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임차보증금의 반환의 수치에 좀 적은 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뭐 전세, 깡통전세 이런 게 좀 어떤 빌라 쪽으로 초점을 많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뭐 아무튼 지금 현재 이런 결과가 좀 나와서 많은 분들은 기존 대출 상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네, 일단은 맞습니다. 일단은 갈아타기 한다. 예. 대출을 갈아타는 거예요. 대출 갈아타기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어쨌든 특례 보금자리론이 핫 이슈이긴 하는데 이거 관련된 주의사항. 특례 보금자리론이 정말 좋긴 하지만 주의사항이 9억에 갇혀있는데 매매가와 KB시세 모두 9억 언더여야 돼요. 간혹 KB시세가 9억으로 돼 있지만 매주 금요일날 고시되는 거에 있어서 9억이 살짝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8억대 계약을 하더라도 9억이 넘어가서 그런 주택은 특례보금자리 대상이 되지 않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 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매매가와 KB시세가 어느 하나가 아니라 둘 다 9억 이하에 된다는 거. 네, 맞습니다. 예,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특례보금자리는 나라에서 주관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이 주택을 받고 나서는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지 말아야 된다는 서약을 합니다. 네네. 예, 그래서 추가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주택 관련 상품을 투자하실 때는 특례보금자리론을 계속 유지하시면 안 된다. 아. 예, 추가로 취득할 계획이 있으면 일단 이 대출을 상환하고 추가로 취득을 해야 된다. 그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주의사항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규정을 무시하고 추가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대출을 추가적으로 받는다. 그럼 그랬을 경우에는 뭐 과태료라든지 이런 처분이 있나요? 처분은 그 페널티를 내거나 과태료 이런 건 없고 약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약정된 만기 전에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해서 대출 원금 즉시 상환해야 되는 그런 약정은 합니다. 그래서 만기가 30년이지만 30년 동안 상환하는 게 아니라 그 추가 취득을 하게 되면은 고지 절차를 거치고 고지 때까지 상환을 안 하면 바로 상환을 해야 되는. 결과적으로 정말 조심하셔야겠네요. 원금을 큰 돈을 상환해야 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 그 특보에 대한 금리 인하를 예치를 하셨는데 막상 오픈을 했을 때 적중하셨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뭐 무슨 신기가 있는 날인가? 맞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가 낮은 건 맞아요. 그렇죠. 다른 어떤 대출 상품하고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낮은 구간에 속해 있는데 또 한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이런 어떤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대출을 희망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추가 인하되지 않겠냐 어떤 그런 좀 바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인하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인하 가능성은 좀 많이 낮다고 봐요. 현재. 아, 낮다고 보고 있어요? 아, 그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특례보금자리를 많이 팔면 좋죠. 많은 분들이 저금리에 수수료 없이 대환하고도 좋은데 이게 자금 시장이랑 좀 연계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특례보금자리가 많이 팔린 만큼 주택금융공사는 채권 발행을 늘려야 되거든요. 맞아요.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MBS라는 그 모기지 채권을 발행을 많이 해야 되는데 채권의 발행량이 늘어가면은 채권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압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지금 저리에 매력적인 금리에 대출을 풀고 그만큼 시장에서 조달을 하게 되면은 채권금리가 튀니까 다음번 특례보금자리 뭐 4월, 5월 물량도 조달하게 되니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택금융공사도 나라에서 운영하는 그런 정부 산하 기관이지만 자금에 이익이 있어야 이게 굴러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후에 4월, 5월, 6월 달 금리가 지금 받는 금리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채권 시장을 보면 좀 들죠. 아, 오히려 금리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이제 채권 시장에 연동돼서 금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걸 분리해서만은 생각할 수 없다. 네, 맞습니다. 마냥 좋을 수는 없어서 사실상 지금 우리가 받는 이 금리가
바닥일 수도 있는 거죠. 예. 오, 이거 또 예측하신 겁니까? 아, 예측은 아니고 의견입니다. 가능성. 예. 아. 가능성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무튼 지금 현재 특보가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또 반사적으로 좀 네. 강가된 대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어떤 예, 대출을 그렇죠.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지. 사실 디딤돌 대출이 이자 측면에서 훨씬 매력적입니다. 디딤돌이요? 네, 디딤돌 대출이. 어느 정도의 어떤 디딤돌, 매력이 있나요? 더? 디딤돌은 최저금리로 다 우대를 받으면 1.3%에도 지금 가능하거든요. 와, 1.3%. 고정금리로? 1%, 그것도 고정으로? 예, 2%로. 야. 우대금리를 다 못 받더라도 2% 정도에서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예. 금리 자체만 보게 되면은 특보보다는 디딤돌이 훨씬 우세를 한 거죠. 근데 디딤돌을 또 아무나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디딤돌이 그래서 자격 기준이 까다로운데 주택 가격이 5억에 묶여 있었는데 네. 2023년에 개정을 통해서 1억을 증액했어요. 신혼가구와 다자녀가구는 6억짜리 주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디딤돌도 마냥 무시할 게 아니라 특보가 너무 빛나니까 나도 특보를 받아야 되겠다 이건 아니고 네. 디딤돌이 되시는 분들은 디딤돌을 먼저 고려하시는 게 훨씬 매력이 높습니다. 예. 궁극적으로 1.3% 고정이면 네. 앞으로 당분간 찾아볼 수 없는 금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낮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네, 맞습니다. 이런 분도 봤어요. 디딤돌 대출 받아서 집을 샀는데 네? 이자가 너무 싼 거예요. 네. 1%대. 네. 거의 1.1 이러니까 집을 갈아타려면 이 대출을 상환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게 또 아까워. 왜냐면 새로 대출 받으면 4% 5%에 육박하니까 5배가 넘어가는 이자를 내야 되니까 어떤 분들은 이거를 더 이자를 내면서까지 바꾸기 네. 어려우신데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갇혀 있으시면 그만큼밖에 안 됩니다. 아, 그것도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디딤돌 대출은 내가 신혼이나 다자녀 가구 분들이 그 말 그대로 디디고 일어나는 예. 예. 집을 가지고 디디고 일어나는 용도로 잠깐 쓰셔야지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제 특보가 또 9억짜리 집이고 시중은행은 9억 넘어가는 집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시는 데 있어서 디딤돌이 중요한 상품이다. 강가하시지 말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6억에서 9억, 9억에서 네. 10억, 10억에서 20억, 20억. 이런 식으로. 그렇죠. 어쨌든 지금도 9억 이하의 어떤 신혼부라든지 다자녀 네. 가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렇게 낮은 금리, 네, 맞습니다. 1.3% 고정금리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품도 간과하지 마시라. 네. 예. 그렇게 말씀드렸고 지금 시장의 모습을 보면 그 일부 지역 또 일부 단지에서 좀 금매가 좀 빠른 속도로 좀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네네. 보이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나타나다 보니까 뭐 일부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반등이 시작됐다 네. 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네네. 또 어떤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아 지금 그거 아직 힘겨루기 중이야. 네. 지금 너무 성급하게 가지 마. 네.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계신 분 계신데 여기 대해서 쇼군님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일단 거래량이 늘어난 거는 자명하게 팩트인 것 같아요. 그건 사실이니까. 근데 이게 유의미하냐를 봐야 되는데 거래량이 늘어난 거는 특례보금자리의 역할이 컸고 특례보금자리로는 실수요자 그룹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실수요 그룹이 움직이는 게 맞는데 이거의 지속성 여부는 이후에 투자자들이 투자 목적으로 사거나 아니면은 갈아타실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입장에서는 좀 더 싸게 사는 건 좋지만 지금은 좀 지켜보면서 가는 게 낫지 않나? 약간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